3D 쿠션의 기술 중에서 겹치지 않고 기술별로 하나씩 전형적인 배치를 고른 것이 13번까지입니다. 이럴 때는 뒤로 돌리기를 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을 맞춰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데 이렇게 치는 걸 앞돌리기라고 합니다. 회전 없이 노란 공 오른쪽 1/2 정도를 부드럽게 쳐서 무회전으로 치는 것이기 때문에 3쿠션을 연습하실 때 가장 먼저 연습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1번 배치로 넣었습니다. 다음 배치는 2번 옆돌리기입니다. 오른쪽 중상단 2팁 정도의 회전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 1/2 정도를 맞춰보겠습니다. 세 번째 배치는 초구 배치입니다. 1시 반 방향 2팁 정도의 당점으로 빨간 공 왼쪽을 두텁게 쳐서 다음 네 번째 빗겨치기. 오른쪽 회전 3팁 정도 노란 공의 왼쪽 2분의 1을 부드럽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이 세워치기입니다. 12시 방향 2팁 정도의 당점으로, 무회전 당점으로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8분의 3 정도의 두께를 맞춰서 다음 기술은 대회전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2시 방향 2팁 무회전으로 두께 4분의 1 정도를 맞춰보겠습니다. 이것이 앞돌리기 대회전이고요. 일곱 번째 넣어치기. 여기서부터 떨어진,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이곳을 흰 공의 왼쪽 면이 이렇게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겨냥할 곳은 이 정도를 겨냥해서 쳐야 됩니다. 그 다음은 걸어치기인데요. 자, 진행 방향 쪽, 오른쪽 회전 2팁 정도, 노란 공의 오른쪽이 걸리도록 9번은 접시인데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를 목표 지점으로 해서 왼쪽 회전 3팁 이렇게 득점하는 것이 접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더블 레일, 되돌아오기라고도 하는데요. 자, 오른쪽 회전 3팁 그리고 노란 공 왼쪽 면 4분의 1보다는 살짝 두꺼운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1번은 더블 쿠션이라고 하는데요. 12시 방향 2팁 정도의 무회전 당점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을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쳐서 맞춰보겠습니다. 자, 12번은 리버스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3쿠션 기본 기술, 중복되지 않는 기본 기술 13개 정도를 간단하게 이렇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각 배치도 별로 상세 설명 동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2쿠션째부터 제 역회전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 회전이 먹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출발 회전은 충분한 오른쪽 회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 3팁 정도. 충분한 회전으로 쳐서 코너를 돌면 확률이 높겠죠. 자, 13번 횡단샷입니다. 이 횡단샷을 칠 때도 무회전을 이용해서 잘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치는 거를 권장하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12시 방향 2팁 이상 그리고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을 밀어치는 스트로크로 이런 배치가 있다면 오른쪽 회전 주고 노란 공의 왼쪽 면을 맞춰서 뒤돌리기로 쳐서 대회전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뒤돌리기 대회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 있을 때 오른쪽 회전 주고 노란 공의 왼쪽 면한 4분의 1 정도를 맞춰서 비껴치기로 득점을 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비껴치기 대회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6번 옆돌리기 대회전인데요.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면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1, 2, 3 맞고 득점이 되는 옆돌리기 배치죠. 그런데 빨간 공이 여기 있지 않고 이렇게 왔을 때 개념은 옆돌리기인데 거리가 멀어져서 쿠션의 수만 늘어났죠. 이럴 때 이런 것을 옆돌리기 대회전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 박사의 4구 원투 쿠션 3 쿠션 기본 기술 20개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는 대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맞춤 레슨 들어가면 3구 대표적인 기술 20개 여기에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